세상에 나가리라.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런 험준한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인 줄 확신합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의 이마에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고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다음으로 말씀만이
시간 내우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찬양이 되어질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영적 문제가 깊이 치유되며 강력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더 깊은 영성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가 일하시는 18번입니다. 우리 전으로 가게 빈들에서 걸을 때
주님께 무한대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 돌립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시간,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라.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라. 이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창세기 3장, 창세기 2장, 출애굽기 23장, 마태복음 23장 건너갈 것이기 때문에 주보 보시면서 메시지 중간중간에 미리미리 찾아보시면 되겠어요.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말씀, 뱀의 역사, 창세기 3장 1절로 3절입니다. 안개예요. 뱀의 역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읽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사탄의 수법은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의구심을 갖도록 이 뱀이 미혹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 빼고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접근한지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뱀이었는데,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강조하는 거야 지금. 강조 안 해도 되거든.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모든 실과는 다 먹고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만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참으로 강조하잖아요 지금.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주제를 이상하게 다른 데 꽂히도록 미혹시키는 질문을 하죠. 이게 사탄의 수법이에요. 마치 이런 거죠. 주일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돼. 할머니가요, 점심 사주겠다고요. 저 점심 먹으러 가려고요. 이게 다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거든. 너 예배가 중요해. 점심 먹으러 저기 한 시간 거리까지 가야 돼.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또 예배한다고? 그죠? 다음. 마 이렇게 속이는 거야. 먹을 걸로 속이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잖아.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또 메시지를 주죠. 동산나무에, 이제 여자가 뱀에게 이제 대답했어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맞아요.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아니, 언제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원색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에 꽂혀있지 않으면 꼭 다른 것을 집어넣는다니까. 누가? 누가? 네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정확하게 언약에 꽂혀있지 않으면 다른 걸로 꼭 대답을 하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이렇게 얘기하셨어?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두 번째를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지만, 사탄은 이렇게 미묘하게 다른 영으로, 다른 복음으로, 영이긴 영이거든, 눈에 안 보이는 영, 말씀이긴 말씀이거든 다른 복음, 아유 사탄 얘기하지 마 교회에서. 아, 왜 사탄 얘기해? 오싹하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눈이 열렸구나. 맞아요. 아니 교회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사탄 얘기하고 우리 예수님이 악령들 귀신들 야. 얘기했는데 왜 교회에서 그런 악령들 선포 아니 악령들 폭로하라고 귀신들을 폭로하네. 그러니까 늘 포장시키는 거예요. 직장 잘 되니까 앉아요. 직장 잘 될 수 있어. 직장 안 되고 싶어? 되려면 빨리 앉으세요. 앉을 거면서 몸빼 바지 예쁜 거 입었네. 응? 할머니 거 어디 입었어요? 귀여미. 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진리를 선포해 줘야죠. 사람들 개발시키기 바빠. 세상에서 더 잘 가르쳐주는 그런 거. 얼마나 많은 세미나 했는데 지금 정부의 돈이 남아 돌아가지고 동사무소 구청에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평생 교육을 해가지고 만 원, 이만 원 회비만 내면 돼. 교재비만 내면 배울 거 엄청 많아요. 돈 지급해 주면서 요리 학원도 다닐 수 있잖아. 그 개발 위해서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야?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이유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지역 구석구석에서. 나 혼자 예배하면 안 돼요. 구원으로 인도하고 공동체로 형성해야 돼. 그게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응답을 누려야죠. 이렇게 뱀이 역사했어요. 이렇게 사탄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누가 사탄의 대가리 박살냈어요? 묻고 있잖아. 누가? 우리 그리스도가 사탄의 대가리 박살냈잖아요. 누가 박살내? 사탄을 부수셨어요. 두 번째 확실한 언약. 우리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돼. 우리 능력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재능이 많으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리가 많아요. 거리가 많아요. 좋네 하지 말고 은혜스럽다라고 표현하라니까.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 은혜 받아야지. 아직도 혼적으로 메시지 받고 있어. 자, 확실한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디에요?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는 원어로 무투무투. 무투라고 하는 것이 죽는다인데 강력하게 죽는다 이거예요. 무투가 두 번이나 표기되어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 아담이 우리 첫 조상이.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죄 사해 주시려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이 음부라고 하는 흑암의 감옥에 들어가야만 했었는데 창조주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감사 안 돼요? 네. 왜 감사가 안 돼? 병들었구나. 병들었어. 마음과 생각이 병들었으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 감사가 없는 것이 그 상태예요. 여러분 왜 창조주께 감사가 안 돼? 오늘도 도시락 맛있게 먹었잖아. 김밥도 먹고 우리 나니가 또 헌신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맛있게 마셨어요. 참 잘해. 오늘 일부 메시지가 언약이 성취됐네. 주의조에게 잘 대접하라고 했는데. 그지? 응. 이래 봐도 우리 난이가 언약 성취 응답 누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의 톤으로 아주 크게 쓰임 받아요. 극과 극이야. 목사님의 훌륭한 조교 선생이 되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그 언약을 의지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야 우리의 주신 재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재능이 많아봤자 언약적 확신과 믿음의 누림이 없으면 영생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난 사람이 탁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 또 엉뚱한 소리야. 맨날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영생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창조주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창조주를 누릴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믿음 속에서 영적 문제 치유되고, 믿음 속에서 재능이 활용되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노멘하고 싶어요? 네. 다리 내리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명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그 언약을 확고하게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말씀으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확고하게 확신 가운데 믿어야만 이 험난한 세상 이겨낼 수 있죠. 살아가는 게 고생덩어리 아니에요. 저는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힘들어. 나한테는 고생이야. 일어나야지. 응? 영적인 리더십이니까 나를 이겨야지. 나 다른 거 힘든 거 별로 없어.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 그래도 이겨내잖아. 응? 박살이 날 줄 알아 하면서 이겨내잖아. 응? 못 이길 게 뭐가 있어. 가장 힘든 걸 박살내면서 승리해야지. 뭐가 힘들어요? 힘든 게 뭐가 있어? 외로움? 맞아. 안 만나주면 쌍시옷하잖아. 외로움의 영이 가장 역사하고 있어. 우리 난이는 늘 행복한데 다른 사람이 안 만나주면 응? 쌍시옷이 나오더라고. 그래, 그 외로움의 영이 잡고 있어서 그래. 그걸 이겨내야 돼. 뭐가 힘들어요? 뭐가 힘들어? 직장이 안 되는 거 힘들어? 그걸 이겨내야 돼. 그걸 이겨내면 직장이 된다니까. 근데 직장 생활하려면 지속을 해야 되는데, 응? 제때 안 나가고 심심하면 조퇴하고 배 아프다고 병원 가고 누가 써주겠어? 아무튼 영적 문제 깊이 치유받읍시다. 근데 치유받을지 나도 모르겠어. 믿음이 안 생겨. 그냥 예수와 교회에 붙어있으면 되는 거야. 우리 승민씨. 승리하시 바랍니다. 될 수 있어. 우리 승민씨가 믿음을 쟁취하면 돼. 된단 말이야. 앉으세요. 자, 세 번째. 속이는 영이 있어. 된다니까. 속이는 영이 속지 마세요. 마귀가 자꾸 직장 안 되게 속이려고 하잖아. 예배부터 잘 들어야 된단 말이야. 예배에 쏙 들어가 있어야 돼. 순종, 순종하세요. 절대 순종해야 응답이 있어. 근데 나는 믿음이. 본인이 믿음을 쟁취해야 돼. 자, 출애굽기 23장 7절. 내가 다 말하면 다 알아들어서 안 돼. 또 속이는, 앉으세요, 빨리. 승리해야지. 출애굽기 23장 7절 말씀.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샤카르라고 표현하는데 속이다예요. 마귀? 그리고 불성실. 불성실 뭐예요? 샤카르라는 단어가 속이는 거, 성실하지 않는 거, 놀고 먹기 좋아하는 거. 우리 난이 놀고 먹기 좋아하잖아. 어? 새벽에 기도도 안 하고 시간 많이 있는데 띵가띵가 놀기만 하고. 그래 안 그래? 그래. 방학 때 뭐해? 맨날 띵가띵가 놀았잖아. 새벽에 일어나라니까. 못했네요. 샤카르, 거짓, 속이다, 불성실하다. 이게 속이는 영이란 말이에요. 잘 안
사탄이 짱 나타나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영적 문제가 너무 충만할 때는 귀신이 이렇게 실체로 올 때가 있어. 그림자로 또 어둠의 영으로. 심각한 상태가 나쁨은 아니야.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권세 있게 치유받을 수 있으니까. 그럼 영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원색적인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실체적으로 귀신에게 또 잡혀 있으면 제대로 쓰임받지 힘드니까, 쓰임받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박살을 내야죠. 제압을 시키고. 그런 분들도 계셔 주변에. 근데 다양해. 사람들이 다양해요. 그래도 눈에 이렇게 귀신의 실체가 안 보이는 것도 은혜예요. 얼마나 징그럽겠어. 맨날 보이면. 안 그래요? 감사한 거야.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 영적 문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하세요. 이렇게 사탄은 영으로, 말씀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말이 말인데 어떤 말? 거짓말로. 거짓말로 속인다고. 승민씨, 앉으세요. 다른 분을 예배에 방해하지 말고 앉아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앉으면 직장 잘 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점점점. 걸려요. 전도 좀 해. 네가 혼자. 자, 여러분, 네 번째. 사탄에게 잡힌 자. 마태복음 23장 33절로 36절 좀 여기 깊이 다뤄야 돼. 사탄에게 잡힌 자. 도시사 새끼 나온다 여기서. 도시사 새끼. 아, 그래. 마태복음 23장이에요. 33절로 36절 한 절씩 읽읍시다. 크게 웃지 말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세상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얼마나 사악하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겠어요. 우리 속였는데. 이들은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영으로 속이는 거예요. 저 미국에 계신 집사님이 우리 나이 때문에 시험 든데 입 좀 다무세요. 왜요? 가만히 있어. 귀만 열어. 다른 분들의 은혜를 위해서 질문에만 답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을지 모르겠네. 결박하면서 기도합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런 종교인들이 많아요. 마음으로 진짜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도록 삶을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주님께 별로 관심 없어. 사실 믿는 척하고 포장 잘하고 잘 믿는 척하고 헌신 잘하는 척하고 그렇게 종교 생활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 우리 늘 겸손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잖아요. 우리 진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영접운동을 펼쳐, 영접운동이 펼쳐지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돼. 그런 소망이 안 생겨요. 나를 통해서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소원이 나타나지길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왜 바라지 않아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도 간절히 바라야 되잖아요.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 맞잖아.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러면 간절히라도 기도해야죠. 주님의 소원이 그것인데 어떻게 하면 지옥 불못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둠의 감옥, 음부에서 끄집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탄의 영으로부터 자유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죽으러 오셨단 말이야. 우리 대신에 저주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다시 살아야 돼.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인이 없었어. 종교인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유대교도들. 그래서 이렇게 저주스러운 표현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늘 선해요.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아멘.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한 거예요. 무슨 순교? 순교당하면 보장받아요. 무슨 부활을 보장받아요? 새 예루살렘도 맞아. 나는 부활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부활이라고 해야 돼요. 알겠어요? 자세 똑바로. 김현주. 박해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귀한 응답이에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 김현주. 내가 너무 평탄해요? 이런저런 복음 때문에 핍박과 박해가 없어요? 이거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미안하지만 나도 안 쓰고 있어. 누구요? 안 됐다. 내가 다 안 쓰고 있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이런저런 핍박과 박해 역사가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은 진짜 충성된 확실히 믿는 신실하게 믿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길 원한단 말이에요. 창조주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 이상 불행한 인생 없어요. 정말 불행해. 명색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쓰임을 못 받고 있어요. 아무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이런저런 복음 때문에 왜 복의 복자도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복대. 예수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와. 영접 얘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사탄 마귀 악령들은 복음 증거하고 빛을 선전하고 영접을 시키고 재생산시키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게 가장 싫어하거든. 아니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 좀 해봐요 좀. 어? 언약적인 한을 품고 도전해봐라. 도전해보라고요. 그럼 마음이 안 생겨요? 예. 왜 안 생길까? 그게 비정상이에요. 왜? 죄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많을수록 죄의 권세에 잡혀있을수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요. 안타깝죠. 그런 인생이 진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데 그렇게 쓰임 못 받는 거 이상 불행한 거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외로워요. 외롭죠. 승민 씨도 예배 속에 쏙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흉내 내지 말고 쏙 들어가면 돼.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리아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너에게 이 사악한 자들이 복음을 회방시키고 복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다고 한다면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수백만 명 2000년 동안 내가 알기로는 1500만 명 2000만 명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게 저주받은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복음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저주하면 안 돼. 그 중에서 남은 자를 찾아 세우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남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전 복음이라도 증거해야죠. 복음을 증거해야 구원받을 거 아니야. 누가 증거할 거야? 내가. 제발 좀 증거해 봐요 좀. 누구? 같이 하자고만 하지 말고 전전 혼자 좀 살아남아 봐 좀. 맨날 전도사 타령이야. 주변 사람 많이 있잖아. 좀 살려봐줘. 여러분,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은요, 요아스, 유다 왕이었거든요. 요아스 왕이 돌로 쳐 죽인 선지자예요. 미친년이네. 맨날 미친 타령이야. 자,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왜? 사가랴가 책망했거든.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계속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가물의 대물림, 이 대물림의 영향권에 잡혀 있으면 안 되지. 박살을 내야죠, 박살을. 기도를 강력하게 안 하는 거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는 이해돼요. 은혜를 못 받으면 기도를 강력하게 할 수 없지. 은혜를 받아봐. 영적인 눈이 확 활짝 열려가지고 이 사탄 마귀 악령들의 세력이 우글거리게 역사하는 가문에 역사하는 이 대물림의 영들이 안 보여요? 보이죠? 그 영들의 대물림 때문에 난이가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거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그러니 이 대물림의 영들 가만히 두면 되겠습니까? 활개치는데 앞으로 더더욱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나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강력하게 집중해서 전심을 다해 쏟아내야 열매가 있죠. 우리는 이기는 자 찾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잖아요. 이기는 자가 새 예루살렘 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타켓이 달라요. 그러면 강력하게 기도 안 할 수가 없어. 예수와 인정해요. 그래서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새벽 기도 성공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힘든 거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복해야 응답이 있어요. 아, 네, 들을게요. 들어오세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3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빨라지는 거예요. 5G 시대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어제 예배 했잖아. 미디어로 저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다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어제 예배 했잖아.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빠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현실을 정복합시다. 별말 안 하는데 금방금방 가시가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사탄의 속임수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외파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셔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정말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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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이 도와달라 주셔서 사탄의 아버지를 속임수로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이 도와달라 하나님의 성령이여 성령이 아버지 인도하셔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른 복음으로 아버지 다른 영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시 역사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의 시 불쌍히 여겨주셔 주님의 도와달라 우리 하나님의 시로 여수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님의 도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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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마음을 전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연장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을 선발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합나이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힘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이 인도하시옵소서. 전주의 성령이 받은 모든 전주의 성령의 성령이 너에게 도하오니 하나님 보았대한 영광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옵소서. 이게 도합나이다. 우리가 우리 영성에게 도합나이다. 말씀 가운데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전세 또래 설렌다 시도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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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도합나이다. 아버지 그런 자의 영광이여 오대양 육대에 살아나시도록 역사하시옵시고 믿음도 종들한 시험을 보내시오 새로운 시험을 손다시오니 아버지 성령의 능력 지어가시도록 선전여 인도하여 초시옵소서 역사하여 초시옵소서 일어나셔서 177장 1절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뇌하던 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주님, 온전한 십일조가 아님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십일조가 아닌 그냥 헌금 드렸으니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치유의 복 증거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분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누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천인의 영역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영성 부름합시다.